6개월밖에 생활 안 했는데 아는 거 많지. 아, 진짜 뭐, 한 3년 복무한 거 같죠. 자, 유사상의 또 관계인데. 그러니까. 네. 내가 골목길에 빨간 신호등 켜있는데 길 건너면 돼. 안 돼요. 왜안 돼? 규칙으로 정해놨으니까. 그렇기도 하고. 애매히 뭐 골목길인데 어때 하고 이거 자꾸 지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겠죠. 네. 그러다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가 다가오는데도 뛸 수가 있겠죠. 네. 나중에 이제 습관이 돼버리겠네. 이게 한국 속도에 뭐하고 똑같죠. 바늘 도둑, 소도둑 된다. 그렇죠. 자, 이거는 뭐 내가 이게 관계로 내가 얘기했는데 바늘 도둑하고 소도둑하고 이게 유관이야, 무관? 유관이요. 단지 라이더냐 메이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. 여러분, 뭐,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다는 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웠겠죠.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, 이게 로직에서 유관, 유사성 에러 중에서 AA-관계, 유관이라는 건 아마 오늘 배울 거예요. 오늘 알았죠? 예. 이게 로직에서 유관이라는 게 자, 수고하십시오. 네.